금강경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는 중 21년 동안을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49년 설법 기간에 21년을 금강경을 설하셨으니까 굉장하지요, 실적으로. 그때 무려 금강경은 21년 동안 설하다 보니까 600부라는 금강경이 무려 나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금강경은 600부 금강경 중에서 577번인가 아마 거기에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부 금강경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강원에서, 전통 강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금강경은 그게 끝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금강경은 묘하게도 한국 불교의 가장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위 경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 선불교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은 육조 스님이 나무팔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다가 어떤 스님이 탁발성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대목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나무를 시장에서 팔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의심이 맺혀서 어머니를 사직하고 황매산에 가서 오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육조대사가 됐는데, 이 금강경하고 육조 스님하고는 깨닫고 또 출가한 동기가 될수 있는 그런 경전이 되었고, 또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불교 주석설을 많이 쓴 규봉 총밀 선사도 늦게 절에 가서 금강경을 보다가 깨쳤고, 또이 쌍림 부대사라든가, 또 야부 도천 스님이라든가, 또 이제 종경 스님이라든가, 중국의 유명한 선승들은 거의 금강경 내용으로 도를 깨달아가지고 금강경 속에서 살림을 살다 가신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의심이 맺혀가지고 출가 동기가 돼서 참 오조 스님의 선풍을 이어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육조 스님의 해석이 나오게 됐고, 또 우리 한국 불교는 선불교이다 보니까 육조 스님의 선을 하다 보니까 금강경 자체가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그 강의를 할 것은 일물서인데, 옛날에는 금강경이 따로 있고 육조 스님의 말씀하신 금강경 해석이라든가 야부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시를 적어놓은 야부송이라든가, 또 종경 스님이 해놓은 재경이라든가, 모두 부대사가 해놓은 그 시적인 금강경 주석서들이 한테 모아가지고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돼가지고서 그 주석서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금강경 5가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섯 대가들의 설명이 금강경 32분단에 하나씩 다 맞게끔 삽입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옛날은 따로따로 그 주석서가 행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글자도 빠지고 없어지고, 또 여러 학자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많이 누락이 돼서 잘못된 것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그 어떤 스님이 이름은 안 밝혀졌지만 다섯 대가들이 금강경 주석서 쓴 것을 이 금강경 내용에 한테 이렇게 묶어가지고
금강경 오가해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에서는 금강경 오가해, 그럼 금강경이면 금강경이지 오가해는 무슨 소리냐 그리 얘기할란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금강경 오가해 주석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한태 다섯 대가들의 주석서를 모아가지고서 그 해당되는 주석서들을 금강경 전권에 상하로 된 금강경에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오가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그 금강경 오가해라는 그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하머스님은 이제 그 조선조 스님인데 세종대왕하고 친분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선승치고는 대문장가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선의 세계를 하나의 시로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설명서, 주석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의 함오특통선사 설이란 말이 또 붙이게 되었어요. 금강경 하면 우리는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성을 하기는 하지만, 금강경 20년 30년 읽었다라고 하는 스님이나 신도들 보게 되면은 사실 금강경 운동장만 구경하지 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선수들의 그 기량 같은 걸 몰라요. 그저 운동장만 보고 앉아있지 금강경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의 뜻을 모른다 그겁니다. 평생 금강경을 읽어봐야 그런 식으로 금강경을 읽게 된다면은 또 선비들이 말하기를, 아, 스님네들은 반야심경을 잘 아침 저녁으로 애우는데 뭐 물어보면 뜻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마을에서 글을 읽는데 선비들이 뭐 모르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아, 이 사람은 또 중 반야심경 애우듯이 한다고 뭐 모르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원문에 대해서 뜻이 깊으니까 중생들이 모르니까 다섯 대가들이 거기에 주석서를 또 붙이게 됐고, 다섯 대가들의 주석서를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될 스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2조의 함오특통선사가 그 오가에 된 설의를 붙여가지고 지금 금강경 자체가 원문에다가 오가의 주석서에다가 함오특통선사 선적인 차원에서 풀이하는 설의가 붙게 돼가지고 비로소 금강경 상하원 내용이 원만하게 꽃을 핀 겁니다. 이 2조 시대 선승 함오특통선사는 이제 금강경 설의뿐만이 아니라 그 원각경 또 설의도 또 지었고, 또 2조 시대의 선승치고는 내가 보건대 제일 선의 시적 감각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 훈민정음을 지을 때 세종대왕 있을 때 그 자문도 많이 그 세종대왕이 이제 특통선사한테 많이 받았고, 또 회암사 계셨을 때 세종대왕이 회암사도 직접 찾아간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봉암사 가면은 함오 특통선사 또 피석이 세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조 선승들 치고 이렇게 문장이 좋고 시를 잘하고 또 선의 세계를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요리한 그런 큰 신이 일찍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오가의 해석을 해놓은 금강경에 서문을 자기가 짓고, 서문을 지으면서 그 서문 내용 속에 자기의 설명을 붙여서, 그래, 설이라 그럽니다. 금강 반야 바람일 오가의 서설이라. 그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유일무르차 하니 절 명상오대 관 고금하고 처 일진오대 위 육합이라. 이것은 자기의 금강경 오가에 대한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고,
그 유일무르차하니 그 밑에 일물이 하물고 유일무르차란 말을 자기가 또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한다. 그게 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금강경 여시함은 원문만 읽으면 그만이지 뭐 일물서까지 골치 아프게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제기할란지 모르지만 금강경 강의를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도를 상대해가지고 또 매우 어렵고 또 지금 우리가 일물서를 하지만 제가 부탁을 하지만 저도 금강경의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보고 체득하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강경 원문 일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32분탄까지 확실하게 좀 소화를 시키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진실된 자기 모습의 색깔이 나와요. 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야지 괜히 절에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뭐 어디 큰심 법문 들어가자 하니 따라가고 또 그럭저럭 그렇게 변해버리고 이제 신도들이 절에 와서 꿉꿉꿉 절하고 뭐 시주 몇푼 내고 집에 돌아가나 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어렵고 딱딱하고 내용들이 그러더라도 잘좀 소화를 시키고 어쨌든지 좀 반출을 해서 금강경이 끝나게 되면은 내 나름대로의 부처님 법문 또 육조스님 법문 또 규봉 종밀선사 교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법문 야부 도천선사의 그 시적 분위기 또 금강경을 이끌어서 맥을 들춰주는 종경스님의 어떤 재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설왕설래 읽고 작부왕래하다 보면은 아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이고 또 조사 스님들의 살림살이가 어떤 것들이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어떤 결을 알게 되니까 어쨌든지 전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가지고 아이고 어려우니까 막 중간에 말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면 자기 색깔이 나오니까 열심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소쩍새가 울어요. 지리산에서 우는 소쩍새보다는 좀 소리가 탁하더구만. 이 소쩍새는 뭐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자귀라고도 하고 두견나라고도 하고 척척이라도 하고 뭐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저녁에 소쩍새 우는 소리하고 밤중에 우는 소리하고 새벽에 우는 소리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소쩍새가 늦은 밤에 울지요. 늦은 밤에. 그 저쪽 기신론 각관서에 보면은 춘행화목의 화미잔 즉 춘륭미잔이라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없는 겁니다. 색깔이 없지만 봄이 오면은 빨간 꽃이 노란 꽃이 삐져나오지요. 그게 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건 아무 색깔이 없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니까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꽃이 다 떨어지고 나무의 꽃이 다 떨어져 낙화가 되면은 아 봄이 갔구나 그렇게 알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일물서라든가 금강경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 속에서 보기 때문에 봄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전이 남아있는 한 부처님하고 나와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 속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글 속에서 묻어나옵니다. 선방에 가서 앉아서 꾹꾹 졸지 뭘라고 어려운 경전을 보느냐 하지만 경전 속에 문자가 남아있는 한 부처님 뜻이 거기 들어있는데 경전을 보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하고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춘행화목의 화미잔 즉 춘륭미잔이라 봄이 화목에 행하매 봄이 화목에 행한단 말은 봄은 나무에 꽃을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봄은 나무에 꽃을 피우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행해. 그렇지만 화미잔 즉 꽃이 떨어지지 아니한 즉 잔이란 말은
꽃이 오래돼가지고 낙화되는 것을 잔 쇠잔에서 이제 낙화되는 걸 지질구질하게 돼가지고 낙화된 걸 잔이라고 하니까 꽃이 아직 그 쇠잔하지 아니한 즉 꽃이 나무에 머물러 있으면은 춘유미잔이라 아 봄이 아직 가지 않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 문자가 남아 있는 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을 보면 문자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봄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없는 부처님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 속에서 설하신 경전 내용을 보면은 바로 부처님이 거길 계신 겁니다. 소척새가 저녁에 우는 것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우는 소리 같고 밤중에 우는 것은 좀 뭔가 찾고 갈고 하는 그런 깊은 목소리고 새벽에 우는 것은 좀 짜그러져가지고 매우 피곤해 우는 것 같아요. 산 중에서 지상 같은 데서 소척새를 들어보면은 그 의미가 심장합니다. 근데 그 소척새 소리가 남의 소리 같지 않고 우리 소리라 이 소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소척새 소리를 듣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소척새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소척새 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소리예요. 또 그 소척새가 귀에 저녁에 밤중에 새벽에 그 고진역이 자꾸 들리는 것은 산골짜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음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 공사상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다 세상이 무상하고 덧없는 것들이지만 확실한 무상을 느끼고 진짜 부처님이 얘기하는 공사상을 터득하게 되면은 그 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참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분별을 하고 모순된 생활 속에서 자꾸 어떤 그런 분별적인 삶을 살지만 계곡이 텅 비어 있으면은 그 계곡 속에는 소척새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을 다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비어버리면은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무심 속에서 묻어나오는 색깔은 바로 부처님의 원음의 소리고 바로 싱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봄이 나무에 꽃을 피어서 행하지만 꽃이 아직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두 송이라도 남아있은 즉석은 아직 봄은 가지 않았다. 그걸 알 수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이 3천년 전 말씀하셨지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문자화 돼가지고 금강경이 남아있는 한 부처님의 진실한 삶의 모습 진리는 이 금강경 글 속에서 묻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난의 개화락이요 야정의 춘상공이라 월출의 경산좌여 시명 춘간중이라. 이건 중국의 왕유여신데 왕유. 왕유는 제가 왕유씨를 얘기를 당시 왕유씨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왕유는 또 특별하게도 육조스님 비문을 왕유가 지었어요. 그래서 그 육조스님 비문을 왕유가 지었는데 육조스님 비문 내용에 보면은 뭐 세계 이러하니 조정 유계비니 그런 아주 그 새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뭐 세계 일환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왕유가 당나라 때 지은 육조신 피문에서 모두 묻어 나온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유가 자기 망천도 자기 별장에 있으면서 시를 지은 시인데 이난의 개화락이요 사람의 마음이 한가로우니까 한가로운 자 개화락이요 개화는 저기 월개화인데 월개화라 그러면 좀 생소한 꽃 이름 같습니다만 저쪽 남해라든가 쌍계사 근방에는 저 월개화가 꽃이 피는데 요즘 뭐냐면 저 꽃사과라고 왜 저 그 꽃이 아주 밝게 또 월개강 같이 핀 게 있어요. 그 꽃사과라 그래요. 이나의 개화락이요 사람이 한가로우니까 월개화 꽃이 떨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바쁘고 자꾸 허둥대고 자꾸 일상생활 속에 쫓기다 보면은 꽃이 떨어졌는지 꽃이 피었는지 그 의미가 없는데 사람 마음이 정갈해지고 고요해지면은
실제 방에 앉아서도 밖에 꽃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때없는 자연하고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하고 우리하고 둘로 딱해서 보지만 마음이 조용해지고 깨끗해지면 눈앞에 나타나는 산천초목, 산하만상이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불교를 알아야 그게 평화통일이 되지 불교 모르고는 이제 남북통일도 안 되고 세계평화도 안 되는 겁니다. 한차 눈앞에 나타나는 산하대지가 내 모습하고 둘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깨달으면 뭐 이북남북이 있고 뭐 세계가 있고 그렇겠어요. 하나의 불국토지. 불교를 알아야만이 사람 살림살이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원만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난의 개화락이란 말은 우리 산중에 살면서 참 우리가 느껴보면은 사실 꽃을 자주 찾아보다 보면 꽃이 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그런 살림살이가 묻어 나오느냐.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가 되고 정갈하게 돼야 돼. 사람이 한가로우니 월계꽃이 뚝뚝 떨어져. 방에 앉아서도 밖에 꽃소리를 듣는다니. 내가 마음이, 금강경은 공사상이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완전히 분별망상이 끊어지고 덩그렇게 콩했을 적에 비로소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물의 제 모습이 드러난 것은 바로 나하고 둘이 아닌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이 덩그럽게 비지 못하고 누구를 이해한다든가 도움다든가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피곤한 거. 물론 그것도 복을 짓고 업을 짓고 좋은 선업을 짓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불교를 알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살림살이는 별개라 그겁니다. 왜? 어차피 두 개로 따개진 상태에서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남북으로 갈리기 마련이다 그겁니다. 야정의 춘상공이라 밤이 고요하니까 봄산이 텅 비있다. 텅 비었단 말은 그것도 둘이 아니라는 소리죠. 저런 소리 지이고 산중에 앉아서도 다 벼슬 하고 밥벌이 해먹고 다 잘 살았어요. 불교 믿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욕심 잡고 없애라 하니까 가난해가지고 뭐 쪽박 찰까 걱정하는데 불교를 믿으면 생활이 신명이 나고 새롭고 뭘 깨달음이 많아지고 하니까 벌과 안보 간에 생활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야정의 춘상공이라 밤이 고요하니까 내가 머물린 산중이 덩그렇게 피있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읊어내는데도 거의 깔려있는 색깔은 자기 색깔이에요. 자기 모습. 둘이 아닌 자기 모습. 월출에 경산조하여 아마 늦은 봄에 소적새가 중국에도 아마 당나라도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월출에 경산조하여 달이 뜨자마자 새가 요란하게 우니까 아마 소적새는 달 뜨는 걸 보고 놀래서 아마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동당 있게 표현한 소리라서 그렇지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리는 아주 신명나고 맑고 깨끗하고 사람과 가깝고 둘이 아니고 부처님같이 깨달음 속에서 49년 동안 설법하는 것은 빈 골짜기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원만한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네 구절밖에 안 되지만 묘한 그 깊은 부처님 비어있는 금강경 내용하고 좋은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냄새를 이 당시 한 구절만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저런 구절을 보면 꼭 따로 띄어내서 보고 나하고 별개의 경치를 자꾸 생각하고 그 어떤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고향을 그리워서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하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조금 물이 든 거지요. 저도. 월출에 경산조하여 달이 뜨니까 산새가 온다 이러면 시적인 맛이 풍기질 않아요. 달이 뜨니까 산새가 놀랬다 이 말이에요. 웬 달이 동쪽에 붉은이 올라오니까 계곡에 있던 새가 온다. 밤에 우는 새는 소적새뿐이에요. 다른 새는 잘 안 옵니다.
달이 뜨니까 산새가 놀라서 심연 충간 중이라. 때때로 봄 시냇가에서 소쩍소쩍소쩍 오르더니 그건 누구 소리가 아니라 우리 숭암 소리고 내 소리고 명진이랑 소리고 우리 소리예요. 둘이 아닙니다. 그게 심연 충간 중이라 때때로 저 맑은 시냇가에서 밤에 오는데 그 새 우는 새 보고 시비 걸 사람 이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응? 시비 걸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그 소리는 맑고 깨끗하고 창조적이고 싱그럽고 항상 우리 새 바람을 주는 거. 우리가 금강경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의 금강경 공사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 적에는 그 공에 있는 빈 공간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시비가 끊어진다 이 말이야. 자꾸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자꾸 상대적으로 분별하고 낫다 못하다 귀천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상처도 나고 접착소가 나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지만 금강경을 깨닫고 금강경 공사상을 알고 보면 텅 비어있는 공간만 찾아다니니까 누가 시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금강경 색깔이고 이 시한수 속에서 텅 비어있는 산 속에서 울려나오는 새소리 그건 꼭 두견새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소리고 그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법문을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또 뭐 그냥 지내는 것보다 어차피 그냥 고생길로 들어섰어요. 저녁으로 영감하고 앉아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제 녹음이 되면 같이 금강경 공부하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모두 보니까 머리가 내일 모레면 다 히끗히끗 해가지고 북망상 갈 나인데 우리는 이제 내용 살림살이를 알아가지고 우리 죽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후 자손들한테 남겨줄 건 부모의 깨끗한 맑은 자화상입니다. 그 외에 보태줄 게 없어요. 돈이나 부귀나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건 더럽고 냄새나고 저 하천구대기 봐도 못하는 겁니다. 이 도리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했고 이 공사상으로 모든 성인들이 세상에 물질문화, 정신문화를 남긴 겁니다. 우리 불교문화가 80%가 불교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그 공안 상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예에 무슨 벼슬이니 돈 많이 남겨주고 뭐하고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길로 들어섰으니까 공부를 하고 이제 잠 좀 덜 자고 그럼 또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에? 우리가 금강경을 읽기까지는 저런 고인들의 시를 많이 외우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좀 깨워야 돼. 에이? 너무 우리는 외출을 해가지고 우리 본래 모습하고 너무 떨어져서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옛날 야부 스님의 시라든가 저런 왕유의 어떤 시라든가 그런 걸 많이 담아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곤하고 하면 그런 시들을 많이 외워가지고 우리 영혼을 좀 일깨우고 상대적으로 짜증나는 걸 좀 풀고 내 마음속에 빨리 귀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음경에도 보면은 한 생각 잘못 무명이라는 생각을 업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세계가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했다 그런 말을 능음경에 세계기시라든가 중생기시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화대지 안전하. 산화대지는 눈에 눈병이 나서 보이는 하나의 눈병이 나서 보이는 그런 어떤 아지랑이 꽃에 지나지 아니해. 삼라만상 역부연이라 삼라만상도 또한 다시 그러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제 다 있고 보이는 것 같지만 눈병이 나서 내가 눈병이 나서 보는 그런 거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이란 건 다 믿을 게 없고 덧없는 것들 잠깐 머물렀다 흩어지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자성이 방지 웅청전 내 자성이 바야흐로 원래 청정하다는 이치를 딱 깨닫고 보면은 자성이 방지 웅청전이면 자성이 바야흐로 원래 청정하다는 걸
딱 깨닫고 알고 보면은 내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공간만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면은 앞에 보였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경계들이 덧없는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바로 덧없는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던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들이 진진철철 법왕신이라 다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 깨닫지 못하고 미하면은 바로 상대적인 삶의 중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바로 우리 부처님 모습이니까 미한 쪽에서 살림을 살 것이냐 깨달은 쪽에서 살림을 살 것이냐 한번 그걸 생각을 보고 일물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강원 교재 중에서 함어 득통선사 일물서하고 청양국사 화엄경 왕복서하고 서문 중에서는 문장으로 제일 잘 됐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잘 됐다는 얘기는 적벽부 같이 문장이 화려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문장도 화려하지만 그 내용에는 오가애들 사상이라든가 부처님의 생명력이라든가 그 문장 속에서 문과 사상이 잘 조화가 돼서 글 내용이라든가 뜻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서문보다도 출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개요를 얘기를 하고 서술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것이 그게 서설인데 유일물 어차하니 아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턱 내놓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턱 내놔요. 선사들은 다 그래요. 뭐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선사한테 가서 큰스님 소금이 짭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아이놈의 새끼야 언제는 소금이 싱겁다고 했냐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지만 강사스님한테 가서 아, 소금이 왜 짭아요? 이렇게 하긴 물으면 아, 그건 바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짭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일체 중생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자비스럽게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고 경전이 많고 선사들의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짧고 또 이해하기가 냉큼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뜻이 아주 탄력이 돼가지고 불거져 나옵니다. 요 일물어차 아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한 물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 모인 겁니다. 정보살도 한 물건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고 한 물건이 과연 뭘까요? 요 일물어차 하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이 누르자는 한문으로 말하면 뭐뭇의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함어득통선사 그렇게 꺼냅니다. 한 물건이 뭘까요? 우리는 한 물건으로 결혼을 하고 한 물건 가지고 자식 새끼를 놓고 한 물건 가지고 부처님 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그 한 물건 자체가 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붙이기는 붙였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이름이라고 어떤 이름을 꽂아봐 지을 수도 없고 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상자가 아니고 모양상자입니다. 이것이 한 물건의 모양이다라고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글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모양이 이렇다고 내보일 수도 없다. 관고금하고 처일진호대 위육합이로다. 관고금하고 또 이제 내 마음을 우리가 이 한 물건 가지고 부암사 금강경 강의하기 위해서 이리 왔지만서도 그 옛날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내 마음을 찾아보면은 마음의 흔적이 명상이 끊어져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전생 수
부처님도 성불하기까지는 삼마승지국을 닦았다라고 하는데 삼마승지국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시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과거, 전생에 붙어서 지금 이 몸까지 그 한 물건이 통째로 이렇게 끼었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한 걸로 이렇게 꼭 끼었어요. 처 일진오대 위 육합이로다. 조그만 티끌 속에 처해 있지만서도 동서사방 상악을 육합이라 그래요. 동서사방 육합을 전부 에워싸고 포함을 했다. 우리가 사람이 옹졸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요것만은 티끌도 용납을 안 해요. 사람이 옹졸해지기 시작하면.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면 온 세계 지도로 해가지고 삼라만상에 내 머리에 싹 들어오지요. 그 한 물건이다 그렇게 삶을 차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이 일물서를 요 일물어차하니 여기서부터 처일진오대 위육합이로다. 여기는 이제 이 문장은 그 함오득통선사의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일물어차하니 그 밑에 잔주가 있죠. 그게 이제 함오득통선사 일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기가 일문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또 붙였어요. 일물이 하물고 한 물건인데 이거 무슨 물건이냐? 무슨 물건인가 한번 꼬잡아 보세요. 무슨 물건인가 한번 꼬잡아 봐요. 지자 일착자는 똥굴뱅이를 하나 쳤습니다. 똥굴뱅이는 불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똥굴뱅이는 원만하다고도 표현하고 다 갖추어 있다고도 표현하고 이 똥굴뱅이 하나는 불교에서 굉장히 의미심이 이 똥굴뱅이 안에 84,000 법문이 다 들어있고 우리 중생살림 부처님 살림살이가 다 들어있고 이 똥굴뱅이 안에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 똥굴뱅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조각된 인생을 사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둥그런 살림을 살고 이 똥굴뱅이 안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똥굴뱅이 원상을 많이 전부 요 부처님 저 원상을 그려놨죠. 저 전부 우리 그 마음의 살림살이 한 물건의 살림살이 원만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모두 이 정도 한자는 모두 아시니까 그 서문도 외우고 서리도 야무지게 봐가지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똥굴뱅이를 하나 뜩 그려놓고 함오득통선사께서 지자 이착자는 다모지자 이자자 일착자 한일자 착자 부칠착자 놈자자 지자 이착자는 지자 이착자란 말은 이 한 물건이라는 소리 말을 어떤 토속적인 말로 다모지 이자 착자는 그 건두대기로 따라온 말인데 이 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이 똥굴뱅이를 이렇게 하나 쳐놓고 이 한 물건 이놈은 다모디 한 물건이라는 놈은 착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모디 한 물건이라는 놈은 착자 두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 물건이라는 이놈이 희연하야 절정이하며 희란 말은 소리가 없는 것이고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희하다는 말이고 이란 말은 색깔이 없는 것을 이라 그래요. 한자에 찾아보면은 희망이라는 희자하고 오랑캐 이자를 썼는데 희망이라는 희자가 아니고 오랑캐 이자가 아니고 소리가 없을 때 참 소리가 없는데 참 그 희한하게 들린다 이 말이야. 희란 말은 소리가 없는 표현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없는 듯. 그러니까 희연이란 말은 이 한 물건이란 말은 희연하다. 보일 듯 말 듯하다. 우리 한 물건이 부암사까지 왔는데 그게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강의를 듣고 졸음 오면 또 꾸벅꾸벅 졸고 이 금강경 일문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집안일 걱정하고 그 희한하죠. 그 물건이 희한한 기라. 그걸 희라 그래. 최종적으로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어가지고 그런 뜻인데 또 희연이란 말은 보일 듯 말 듯 그런 뜻이고 그 이기연자는
여기에서 일물이라는 일문을 가리키는 지칭해주는 지시 대명사격으로 쓰여 있어요. 그 일물근 그것이 그 갈치자 뜻도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하고 이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해서 절정의하며 정의라고 하는 건 뜻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 한물견 그놈은 내가 뜻으로 헤아리고 뜻으로 이렇게 논하고 그런 생각이 끊어졌다. 그 오늘 한번 가서 한 물건에 대해서 한번 그 귀착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물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방불련에서 방불련이란 것은 이 한 물건을 찾아볼라 해도 알쏭달쏭한 걸 방불련이라 그래요. 방불련이란 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건데 알쏭달쏭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한 물건 이것을 알쏭달쏭해서 관사유하며 보면 있는 듯하며 보면 또 있는 듯하다 그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향홀련에서 이 향자는 메아리 향자인데 메아리 향자인데 향홀련에서 들릴 듯 말 듯 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빠른 것이고 메아리도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향홀련에서 그 자체가 난가 추하며 가히 추측하기도 어렵다. 한 물건이란 물건이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그겁니다. 또 이 물건이 황홀련에서 황홀이란 말은 어리둥절하다 하는 그런 뜻이요. 황홀련에서 그 물건이 황홀련에서 난가치기라 가히 헤아리고 예측하고 할 수가 없다. 그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살림살이를 삼는 미안 중생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깨달은 부처님이 깨달음은 부처님이 살림살인데 오라고도 할 수가 없다.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니 미함이니 그 이름 붙일 대상이 안 돼. 괜히 사람이 그걸 깨달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한 물건에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 그건 부처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 중생이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 의미가 없어. 거기는 어떤 사람 추측이 끊어진 거니까. 어떤 그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느냐 하면 누가 만든 사람도 없고 누가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뒤에 가서 없어질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우주를 창조하고 내 마음을 이끌고 돌아다니고 그게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 가지고 일무이라고 했는데 그건 부처라고 해도 말이 안 맞고 중생이라고 해도 안 맞고 그렇다 이 말이야. 불가히 범성으로 칭이며 가히 범분이 성인으로서 그 자리를 말할 수 없으며 괜히 인간이 그렇게 지 농기지 그 일물 자체는 의미가 없어. 괜히 소나무를 소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달은 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는 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달은 찾고 해는 뜨겁다. 괜히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할 뿐이지 달 자체는 그런 이름이 다 떨어져 있고 소나무 자체도 사람 이름을 붙인 것이지 원래 지가 소나무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한 물건이란 놈은 무아무인이라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제 2인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도 없고 사람도 없는지라 가히 자기니 다른 사람이라고서 이름을 불가히 자타로 명질세 가히 써 자기니 다른 사람이니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세 고로 이를 때 다못 한 물건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한 물건이라고 말 한 물건이란 말도 말이 안 맞는 소리지. 육조 스님이 이르되 한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무명 문자로 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음이로 돼 이 한 물건 이놈이 위로는 하늘을 떡 버태고 아래는 땅을 떡 버태가지고서 명여일 흑사치라야 밝기로 말하면은 저 이를 보라도 더 밝고
또 끊기로 말하면 옷보다 더 끊어가지고서 그러면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내가 밝은 생각할 적에는 이를보다도 내 마음이 밝은 것 같지만 욕심을 지키고 저걸 치겨야 되겠다 생각할 적에는 어둡고 끊기가 칠보다 더 끊다 이 말이야. 그 한 물건이 쓰임새가 그래.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또 기둥에 있고 땅을 보면 땅에 딱 보태가 서해가지고 밝기로 말하면 이를보다 더 밝고 끊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옷보다 더 검어가지고서. 그런데도 항상 상재 동형증오대 항상 내가 움직이고 항상 생활 속에 그 일물 그놈을 그 동형하는 가운데에서 생활에 쓰되 명진장하고 정암하고 또 부부가 이어 부암사 떠가지고 나와 같이 인사하고 절하는 것도 그게 동영에 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부부지간 게 짝지어서 그렇게 다니까. 또 저 숭암도 보면 다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섹시하고 짝지어 다니고 그게 다 동영하는 가운데 서로 맞는 게 있는 기라. 그 한 물건이 서로 주고받는 게 묘한 게 그 있는 기라. 그러니까 올 때도 같이 오고 갈 때는 또 이제 따로따로 가는가? 그게 서로 동영하는 가운데 쓰고 있어. 에? 그 동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계좌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면 계좌가 무게가 무거워지고 사람이 꿈틀거리고 이렇게 살지만 도가 들어가면 사람이 무거워진 기라. 무게가 눈빛도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응? 이 도가 한 물건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에? 그놈은 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무를 심어놓으면 무 자체가 하얗게 뿌리가 내리지만 당근을 심어놓으면 또 빨갛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명이라. 에이? 한 물건은 생명이라. 응? 계좌 속에 그 생명이 들어가면은 계좌가 무거워지고 사람이 물론 사람이 그 한 물건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두운 쪽으로 우리는 살림을 사니까 그 빛깔 힘 무한한 그걸 수용을 못하고 부처님이나 성인은 밝은 쪽으로 살림을 사니까 그래 무게가 있는 기라. 응? 또 저 벌러지 같은 것도 아무것도 하지만 생명력이 그 들어가니까 꿈틀거리는 기라. 꿈틀거려. 에? 두견새가 저녁에 울고 밤중에 울고 새벽에 우는 거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기라. 응? 동영 가운데에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에 수부득자 요거다 딱 거두어 가지고서 얻지 못하는 놈이 아 이거다 하고 딱 주어내서 얻지 못하는 놈이. 근데 아는 사람은 서로 떡 볼 적에 눈만 끔벅끔벅하면 다 알아버려야. 모르는 건 지어줘도 모르는 기라. 도라는 게 그래. 에이? 지어줘도 몰라. 아는 사람한테는 눈만 끔벅끔벅해도 안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어제 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혼여행 갔다고 온 부부가 내 앞에 탔는데 그렇게 좋은 모양인가 봐. 좋으니까 상대를 몰라. 내 앞에서 뽀뽀를 5분 간격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몰라. 그만이죠. 그 눈이 어두우면 그래 댕기라. 그 사랑의 눈이 어두웠는데 그 내가 심술이 나니까 나도 수양이 덜 댕기라. 네. 그 어두우면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상대를 몰라.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어두운 게 사람 삶이라. 그게 이제 지 생명이 들고 지 마음을 찾으면 이제 얼굴이 달라지고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짓거리 안 하지. 그러니까 요즘 테레비들이 그런 걸 이제 가르치더구만. 옛날 우리 선인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자식 새끼 잘 놓고 연애 잘하고 잘 살았어요. 요즘 뭐 안 돼. 그걸 연속극마다 그걸 틀었었는데 난 연속극 보지도 않지만. 에이?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저절로 다 터지는 기라. 에이? 동영하는 가운데 수의부득자. 아, 요거다. 거두어가지고. 그 숫자 밑에는 말일 이 자가 들어갔어야 말이 좀, 여유가 좀 있는데, 말이 이 자가 빠져버리니까 학인들이 좀 착각을 하지. 거두어서 이거다라고 해가지고서
허대 얻지 못한 것이 바로 한물건이다. 육조 스님이 한물건이라고 그런 법문을 하셨지만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일물지연도 한물건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강침지이라 억지로 그것을 붙일 따름이다. 이 두자가 그 조사라 그래요. 이 헛자라 그러고 두자가 붙어 다니는 건 그건 감탄사가 들어가는 소리다. 한물건이란 말도 억지로 거기에 붙였을 따름이지요. 한물건이란 말도 말이 안 맞는다. 선방에 앉아서 한 물건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30년, 한 물건 해결하기 위해서 선방에 앉아있는, 한 물건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부처님 경전 보는, 근데 한 물건 해결을 안 하고 선방에 20년, 30년 다니는 내 친구들 이래 보면은, 누가 코가 땅 밑에까지, 방바닥까지 달아서 잘 조느냐. 그게 이제 재미가 있는 기라. 그 내가 졸고 앉아있을 바야, 뭐라고 선방에 앉아있노 그러니까. 조는 난 너 모른다. 잠자는 난 모른다. 하기야 뭐 알고 모르고 고쳐야지. 뭐 알았으면 잠을 자든지 뭐 어디 술집에 가서 숭암하고 술을 마시든지 뭐든지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게 몰랐을 때 문제지. 알고 나면은 허물이 안 돼. 알고 나면. 또한 억지로 그것을 이끌을 따릅니다. 고로 남학해양화상이 이르되, 남학해양화상은 육조스님의 수제자입니다. 남학해양화상인데, 그게 남학해양화상 앉혀놓고 깨닫기 전에 육조스님이 한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명자도 없대. 그놈 물건이 위로는 하늘의 뜻 버티고 있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어가지고 밝기가 1월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할 것 같으면 7억보다도 더 검다. 그 한 물건 법문을 했는데 남학해양화상이 그 한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8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8년 후에 육조스님을 찾아가지고 스님 한 물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물건 얘기도 맞지 않는 소리다. 한 물건이란 말도 안 맞는 소리입니다. 남학해양화상 제자가 그렇게 달라드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점들어 했어요. 아는 사람은 통하는 기라. 자식하고 애비하고 인연이 있고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건 자식의 아버지 눈만 보고 아버지가 자식 눈빛만 보고 다 알아요. 저는 뭘 할지. 통하지 않는 놈은 치기도 말 안 듣는구만. 나는 장가를 안 가서 그건 모르지만 그 말 안 돼. 애들 스님들도 가르쳐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한 물건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설사 한 물건이라고 남학해양화상이 말하되 설사 일물이라도 이 사자는 같을 사자가 아니고 들어받칠 정자 뜻이에요. 증정할 때 정자. 설사 가령 한 물건이라고 들어받쳐도 즉 불경이라 하니 곧 맞지 않는 답입니다. 그렇게 하니 요 일물 어차자는 여기에 할머니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처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물건이 우리가 수용하고 살고 여기 법문 듣고 강의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당처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물건은 깨끗하게 정화된 깨끗한 그런 담같이 담이란 것은 모든 티끌이라든가 모든 어물이 다 끊어진 본래의 물의 맑은 모습을 담이라 그래요. 담연한 연고로 그렇게 한 물건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한 물건이란 말도 말이 안 맞습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말로 표현하다 보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 한 물건 출처에 대해서 육조스님하고 육조스님 제자 남학해양화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자기의 서문에 서리를 붙여가지고 읽은 사람 학인들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란 걸 대강 알겠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아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꼬매나 아들이나 다 한 물건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한 물건 자체가 명상이 끊어졌다 그래 하긴 했는데 호연공적하며 담이 충어해서 소현공적하며 소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자는 쓸쓸할 소자인데 가을에 단풍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초겨울에 나뭇가지가 초겨울에 바람이 찬바람이 분 것을 소라 그래요. 무변낙목은 소소하고 부진장강은 공곤내라. 가이 없이 떨어지는 그 가을의 낙엽은 소소하게 떨어지고 풀진장강 공곤내라. 끝이 없는 장강은 연연 흘러간다. 두보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소현공적하며 애롭다는 의미는 혼자라는 의미고 혼자라는 의미는 조용하다는 의미고 조용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 소연이 텅 피어 있고 또 적적하며 또 공적 공하고 적적할 뿐만 아니라 담이란 말은 맑은 물 생수 자체가 꿈틀거리고 무한한 생명력에 어떤 그런 힘을 돋아주는 그 생수 물 맑은 그 자리 본래 우리의 맑은 그 모습을 담연이라고 그러고 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물은 담이에서 이 자는 어조사니까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충허하며 충이란 말은 화활충 화란 말은 어디든지 섞여가지고 생명의 힘을 북돋아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충이란 말은 꽉 생명력의 빛깔이 차있다 해가지고 찰만자 뜻도 있어요. 담이 맑아서 충하고 허는 덩그렁 비어있어가지고서 무명가명이요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고 가히 이름 붙일 수 없으니요. 우에 없을 묻자 밑에 명자를 먼저 새기고 이름이라고 어떤 이름이라고 가히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밑에 가명이라는 명자는 동사로 새겨줘요. 이름을 가히 어떤 이름이라고 붙일 수가 없고 무상가더라 어떤 모습이라고 가히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경기 때문에 유일물이란 말이 명자나 모양이 끊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반출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은 다 신선감을 주는 내용의 한자 글자들입니다. 문장이 잘된 것들이고 표현이 사람에게 그 신선감 같은 걸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연공적 담이 충어 우리 생명의 본질 바탕에 모두 그런 단어들이요. 무명가명 무상가도원이라 고금을 끼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물건이 천겁을 지내되 낡아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삼마성지구 이렇게 살아와서 금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부암사서 우리 금강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이가 오래됐다고 이게 늙어가지고 낡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고짠 말은 애것이 아니다 그런 뜻을 해석하면 낡아지지 않는다. 애것이 아니다. 요즘 강주신들은 애것이 아니다. 근데 그건 아니비자를 써야 되지. 아니불자가 써진 것은 낡다. 낡아지지 않았다. 형용사로 써야 돼. 구닥다리가 아니다 이 말이지. 흥겁을 지나되 낡아지지도 구닥다리가 되어지지도 아니했고 만세를 쭉 버티려 가지고도 있으되 장금 지금에도 장대하다. 장이란 말은 길다는 것은 한정없이 버텨져 있다. 지금에도 장대하다. 길이 지금한다. 그래 새기면 안 돼요. 지금에도 장대하다. 낡아지지 않았다. 우리 일물이 그렇다 그겁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부터 이렇게 몸을 타고 나왔지만 수
수천만년 역사를 지내고 사마성지급을 이렇게 지내가지고 때로는 지옥에서도 맴돌고 때로는 빌딩도 하나 지어가지고 고감 대작들 대접도 해보고 별별짓 사장되고 다 해보고 때로는 연탄가게 연탄지게도 져보고 때로는 넝마주의도 해보고 때로는 벌레 몸도 받고 이랬지만 지금 금생에 몸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낡아진 게 아니에요. 에이?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항상 그건 관계없이 새롭다 이 말이에요. 응? 업이 맑은 사람은 업을 풀여가지고 세상 업을 초월해서 업을 사용해가지고 세상에 나오지만 우리같이 미한 사람은 세상에 나오는데 지정신이 없이 오만 나와. 응? 지정신이 없이. 그러니까 자꾸 졸리죠. 응? 응. 다경해약 상천하니 기견 풍운자태오 많이 바다와 산이 악은 메뿌리악자니까 산이란 말입니다. 응? 많이 바다와 산이 서로 변천함을 경험했을 것이니 경자는 경험했다 이 말이오. 네가 천만년 살 동안에 동해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돼가지고 역사가 많이 바뀌어졌을 건데 너 얼마나 도수히 미해가지고 이 미한 중생 몸 받으면서 때로는 서양 귀신한테 가서 교회도 나가보고 아니 별별 짓 다 했는데 바다와 산이 서로 변하는 것을 네가 경험했으니 기견 풍운 변태여 얼마나 풍운이 변한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느냐. 이 한 물건 이놈아 한번 한 물건 한번 딱 채봐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처먹고 얼마나 아첨 떨고 별별 짓 다 하고 며칠 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금생에 와서도 또 오영락에 허덕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달리고 하는데 좀 쉬어야 되겠지. 이제 금강경 우리 강의 듣고 일물서 들으면서 얼마나 풍운이 바람과 구름이 변했던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느냐.